안녕하세요, 담스입니다. 세살 버릇 여든 가구, 1월 피부 1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피부를 더잘 챙겨줘야 되겠죠? 싱글즈 매거진에서 내 피부 타입을 찾는 마이스킨 MBTI를 만들었는데요. 항목이 꽤나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체크하면서 내 피부 타입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딱 맞는 제품들도 같이 추천해 드릴게요. 항상 잠이 부족한 수면 부족이다. 하루에 마시는 물이 500ml 이하다. 히터, 에어컨, 러버. 봄, 여름, 겨울에 유독 피부가 민감하다. 귀차니즘 때문에 스킨케어는 과감히 생략. 계절이 변할 때마다 유독 건조함을 자주 느낀다. 이 6가지 항목 중에 4개가 예스라면 당신은 보습 끝판형. 피부에 수분이 부족한 분들이에요. 귀차니즘 때문에 스킨케어를 과감히 생략하다니. 안 됩니다, 안 돼. 아마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서 탄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일 거예요. 이런 분들께는 하나만 발라도 수분 보습을 충분히 채워주면서 촉촉하게 도자기 같은 매끈한 피부결과 물광까지 챙길 수 있는 탄력 크림으로 추천드릴게요. 물광 매니아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는 크림이 있거든요. 티르티르 도자기 크림이라고 홈페이지 갈 때마다 항상 품절 떠 있는 크림인데 피부결 매끈매끈하게 케어해주기로 진짜 유명하거든요. 여기에 피부 탄력 케어 기능을 추가한 티르티르 도자기 코어 크림이 출시됐어요. 흐트러지기 시작한 피부 코어를 탄력 있게 잡아주면서 마르지 않는 물광 보습에 집중한 물광 탄력 크림. 딱 지금 제 피부에 필요한 덕목을 다 갖추고 있네요. 피부를 촘촘하게 케어해서 도자기처럼 매끈한 피부결을 만들어주는 트리펩타이드, 피부 컨디션을 건강하게 해주는 마이크로바이옴, 피부 생기와 건강한 피부를 가꾸는데 도움을 주는 이데베논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흐트러지기 시작한 피부의 코어를 딱 잡아주고요. 도자기 크림이 자연유래 성분을 담아서 진한 보습을 선사한다면 이건 기능성 성분을 더해서 피부 탄력까지 챙길 수 있는 물광 탄력 보습이라는 점. 진한 보습으로 피부를 편안하게 케어하고 싶다면 도자기 크림을 보습과 탄력 케어를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도자기 코어 크림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고기능성 보습 크림답게 살짝 도톰이 발리는 제형이에요. 피부와 친화력 있는 포뮬러로 부드럽게 발리면서 피부에 촘촘하게 스며듭니다.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펴발라줬어요. 진한 수분 보습이 이런 거구나 느껴질 정도로 보습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피부 표면에 보습막이 씌워진 것 같아서 이 크림을 바르면 찬바람에도 피부가 보호받는 느낌이에요. 이 반짝반짝한 피부 윤기, 왜 도자기 크림이라고 하는지 알만하죠? 얼굴뿐 아니라 건조함으로 탄력을 잃은 피부라면 어디든 사용할 수 있는 멀티크림이라서 목까지 함께 발라줬어요. 자고 일어나도 베개 자국 잘안 없어지는 분들, 올해는 티르티르 도자기 코어 크림으로 피부 코어 관리 시작해보세요. 마스크가 지나간 자리에 트러블이 난다. 생리 전후 뾰루지가 찾아온다. 과다한 피지 분비로 얼굴이 늘 기름 파티. 브러쉬, 핸드폰을 언제 세척했는지 모르겠다. 패스트푸드와 술은 영혼의 단짝. 불타는 고구마라는 별명을 달고 다닌다. 이 6가지 항목 중에서 4개가 예스라면 당신은 끈적 순삭형. 피부 트러블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바로 이 유형이에요. 평소에 트러블이 안 나는 저 같은 사람도 마스크를 1년 내내 쓰다 보니까 트러블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럴 때 트러블 잘못 건드렸다가 얼굴에 빨갛게 자국 남는 거 아시죠? 끈적 순삭형에 추천하는 제품은 바로 네이처 리퍼블릭 그린 더마 티트리 스팟 세럼입니다. 갑자기 올라온 트러블을 잠재워주는 국소 부위용 제품이에요. 티트리 입수 82%와 5가지 시카 핵심 성분 함유로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주고 프로폴리스, 필라그린 성분이 피부 본연의 힘을 길러준다고 합니다.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튜브 용기인데요. 이렇게 소량씩만 덜어낼 수 있는 어플리케이터가 붙어 있어서 국소 부위에만 딱 바르기에도 정말 편하더라고요. 투명한 수분젤 제형이라서 피부에 자극감 없이 편안하게 흡수시켜 줄수 있어요. 트러블이 올라온 초기에는 문질러서 바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도톰하게 그냥 얹어 놓으면 더 빨리 트러블을 진정시킬 수 있어요. 참고로 이 스팟 세럼은 토너 다음 단계에 사용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크림을 바른 위에 덧바르다 보면 아무래도 한겹 덮여 있는 상태다 보니까 세럼의 흡수가 살짝 덜할 수 있거든요.
이 제품은 스킨케어 첫 단계에 사용해 주세요.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성 평가, 민감성 피부 대상 안정성 평가, 피부 1차 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인 만큼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호르몬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물론 마스크 자극으로 피부 트러블이 종종 올라오는 분들까지 이 시국에 화장대 필수템으로 꼭 챙겨두세요. 마스크 히터로 인해 피부가 공격받았다. 메이크업 지우는 게 너무 귀찮다. 뾰루지가 올라올 기미만 보여도 짜버린다. 밀가루는 사랑이다. 한여름에도 샤워 세안은 무조건 뜨거운 물. 하루 평균 수면 시간 6시간 미만. 이 6가지 항목 중에서 4개가 예스라면 당신은 매끈 달걀형. 피부에 안 좋은 습관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피부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피부가 생기 없고 푸석푸석 피부결이 망가져 있을 거예요. 피부의 기본적인 힘은 채워주면서 매끈하게 피부결을 케어할 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드릴게요. 토니모리 프로폴리스 타워 베리어 빌드업 세럼. 이 세럼은 손상된 피부 장벽을 2주 만에 개선해주는 세럼이라고 해요. 임상 테스트 결과를 보니까 손상된 피부 장벽이 2주 만에 4배나 개선되었더라고요. 안 좋은 생활 습관에 마스크까지 써서 피부 컨디션이 무너졌을 때 요 빌드업 세럼, 꿀벽 세럼으로 손상된 피부 장벽을 진정시키고 개선할 수 있겠죠? 시중에 프로폴리스 세럼 정말 많은데 이 토니모리 빌드업 세럼은 좀 특별해요. 그린 프로폴리스가 들어갔다는 점. 그린 프로폴리스는 브라질 국토의 약 3%에서만 추출할 수 있어서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귀한 건강식품 성분인데요. 이 그린 프로폴리스와 함께 EWG 그린 등급 90% 자연유래 성분 구성으로 피부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살짝 몽글하면서 매끄럽게 펴발리는 가벼운 세럼 제형이에요. 프로폴리스 제품이 꿀 원료 특성상 약간 끈적거리는 것도 많은데 토니모리 빌드업 세럼은 이렇게 가볍게 발리면서 산뜻하게 흡수가 돼서 좋더라고요. 토너 사용 후 이렇게 적당량을 덜어서 흡수시켜주면 쫀쫀하게 흡수되면서 피부를 좀 탄탄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깊은 보습감에 영양감도 좋은데 마무리감도 깔끔해서 아침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에도 부담 없답니다. 보통 이런 세럼이나 앰플이 30ml 용량으로 나오는데 이 토니모리 빌드업 세럼은 60ml에 가격은 3만원대예요. 진짜 가성비 끝장! 프로폴리스의 영양과 보습은 채우면서 민감하고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케어해주는 토니모리 프로폴리스 타워 베리어 빌드업 세럼.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꼭 사용해보세요. 갑자기 생겨난 피부 고민을 케어해주는 진정 스팟 세럼. 보습, 영양, 피부 장벽까지 탄탄하게 잡아줄 꿀벽 세럼. 피부 코어 능력을 바로잡아주는 물광 탄력 크림. 새해에 좀 더 건강하게 피부 관리를 하고 싶은 분들은 더보기란을 통해서 각 제품 홈페이지에도 방문해보세요.